세상의 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현재 주택가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한 중앙은행은 내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매 분기 집값이 하락하며 연간 최고치인 마이너스 3.0%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2022년 9월 분기에 물가가 상승을 멈추고 2022년 12월 분기에 물가가 마이너스 0.3%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하락 속도가 빨라져 2023년까지 분기별 하락률이 0.8%로 정점을 찍고 2024년 초에는 연간 하락률 3.0% 기록을 예상합니다. 중앙은행의 최근 통화정책보고서에 포함된 이 예측은 지난 5월 통화정책보고서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종합대책과 중앙은행의 새로운 대출정책에 맞물려 금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 분기에는 0.2%의 가격 상승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앙은행은 현 분기에 집값이 5.2% 상승하고 있으며 연간 집값 상승은 30%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택가격이 급등할지에 대한 시각은 바뀌었지만 급상승이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시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가격이 보합세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하락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리에서 현재 집값 수준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중앙은행의 평가에 주목했습니다. 통화정책보고서는 중기적으로는 강력한 주택건설과 느린 인구 증가, 세금 설정 변경, 은행 대출 규정 강화의 지속적인 영향과 통화부양책이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억누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보고서는 금융위원회 회원들은 주택시장의 모멘텀이 얼마나 빨리 후퇴할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표명하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향후 집값 하락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위험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언제 어떻게 집값이 재조정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다만 집값이 과거와 같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소득이 증가해도 2020년 초와 같은 소득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8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집값의 하락은 보다 지속가능한 수준으로의 빠른 조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향후 분기 동안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택가격은 2022년 말부터 다소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하락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모멘텀이 예상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농장 주택시장은 판매량과 가격이 모두 크게 상승하는 등 겨울에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NZ부동산협회의 농장 주택 판매 실적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라이프스타일 주택 2,089개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시장 움직임보다는 계절적 거래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올해 7월까지의 매출은 지난 6월 종료된 3개월에 비해 7.9% 감소했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라이프스타일 주택은 1,235개가 판매돼 기존 12개월에 비해 무려 49%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이프스타일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5% 상승했으며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중간 판매 가격은 92만 5천 달러로 전년 대비 18만 5천 달러 상승했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3개월간 토지의 평균 가격은 47만 5천 달러로 12개월 전보다 11만 8,478달러 올랐습니다. 농가로 개발된 농장주택들의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중위 가격은 11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4만 달러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브라이언 피콕 대변인은 라이프스타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은 제한된 공급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들은 임대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이자율은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금 변동으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레스트의 임대 수익률 지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본 가치가 임대료보다 빠르게 상승해 투자자에 대한 소득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주거 투자 부동산의 임대 소득 잠재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코비드 락다운에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보류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예측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세금 공제 제외 보류로 투자 옵션으로서 주거용 부동산이 일부 빛을 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레스트의 임대 수익률 지표는 임대 활동이 많은 전국 56지역 방 3개 주택의 총 임대 수익률을 추적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지표 임대 수익률은 35개 지역에서 감소, 9개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10개 지역에서 올해 3월 종료된 6개월에 비해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주택 투자 부동산의 자본 가치와 비교한 수익 잠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